같은데요. 오늘 이렇게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좀 기자회견을 저희가 좀 언론기관을 통해서 동포사회에 좀 후원을 좀 요청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저희 민족학교가 저희가 하는 활동 그중에 이제 시민권, 무료 시민권 신청 그런 활동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6월 29일 날 그 1일 식당 저희가 음식을 판매하고 그 음식을 판매한 그런 후원금으로 저희가 시민권 신청,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민 변호사를 고용해서 시민권 신청 전체적인 비자를 이제 감독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최근에 이제 오바마 행정부의 발표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서리미 비자 학생들이 추방 면제라든지 노동허가서 신청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한 그런 이민 변호사를 고용하기 위한 그런 재정 마련으로 이번에 1회 식당 저희가 이제 기금 마련 행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윤희주 씨께서 저희가 하고 있는 무료 시민권 봉사활동 아마 이 한인 커뮤니티 내에서 한인 단체 중에서 무료로 시민권 신청을 상담해주고 도와주는 단체는 저희 민족학교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행동 활동들이 비록 작지만 남들은 의미가 있고 소중한 걸로 제가 인식하면서 저희가 활동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이번에 많은 동포분들이 좀 이렇게 이걸 좀 아셔가지고 저희가 하는 활동이 좀 더 잘 될 수 있도록 1회 식당에 오셔서 맛있는 음식도 드시고 또 저희 민족학교 후원 회원도 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좀 지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먼저는 윤희주 씨께서 저희가 하는 시민권 신청 활동들이 주로 어떤 건지 좀 동포사회에 좀 알릴 수 있는 그런 좀 발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윤희주입니다. 시민권 신청은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이제 미국 국적을 취득하시는 과정이시거든요. 민주학교에서는 2006년도부터 시민권 취득을 도와서 국적을 취득하시는 데 도움을 드리고 또 유권자 등록을 통해서 미국 사회 내에 참여를 하실 수 있도록 등록 활동들을 무료로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설명하신 것처럼 민주학교의 시민권 프로그램은 자격 조건 상담이라든지 그리고 시민권 신청서 작성 그리고 또 그 시민권 인터뷰를 위한 영어 교실까지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1월부터 5월까지 총 저희가 약 1,000건이 넘는 문의가 있었고 그리고 그중에서 223분에게 저희가 시민권 신청을 도와드렸어요. 그리고 약 30분 정도가 이제 저희 그 시민권 영어 교실을 통해서 인터뷰 준비를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저희 시민권 프로그램은 지금 현재 풀타임 스텝이 없는 상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하루에 그러니까 일주일에 하루씩 오시는 자원봉사자 선생님들이 네 분이 계시고 그리고 저희가 여기에서 작성한 그 신청서들은 다시 그 다른 법률단체로 보내서 이민 변호사님들한테 검토를 받아서 이민국에 접수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여권이 사실 안됨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자원봉사 선생님들도 작년에 비해서 더 많이 늘어나셨고 지금 그 저희한테 도움을 받으시는 분들의 숫자도 작년에 비해서 거의 두 배 정도 지금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올해 그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시민권 취득이라든지 유권자 등록이라든지 선거 참여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을 좀 많이 지원해 주셔서 더 많은 분들께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도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 1일 식당은 6월 29일 날 금요일 날 여기 민주학교 강당에서 저희가 이쁘게 민주학교를 꾸며가지고 오전 11시부터 저녁 8시까지 하고요. 그리고 티켓 판매는 15불에 5가지 음식 중 이제 2가지를 이제 고를 수가 있는데 우리 여기 계시는 민주학교의 우리 후원자분들, 우리 민주학교에 참여해 주시는 어르신들께서 직접 손수 이제 음식을 만드셔서 저희가 이제 그 제공을 할 거고요. 김정아 씨가 간단하게 음식 한 5가지 메뉴만 좀 소개해 주실래요? 네. 저희가 그 작년까지는 바베큐가 주요 메뉴였어요. 그 코리안 바베큐 주요 메뉴였는데 사실 민족학교를 찾아주시는 분이 한국뿐만이 아니고 외국분들도 많이 있어서 이번에는 새로운 메뉴 김치타코를 한번 더 개발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김치 탔고 김밥, 우동,
도토리묵 해물파전 중에서 두 개의 메뉴를 선택하실 수 있고 두 아주 굉장히 맛있어요. 음식점보다 저희가 맛있다고 자부를 하고요. 그래서 두 개의 메뉴가 15불이에요. 15불이고 여기 계신 분들께서 2월 25일부터 손수 김치를 만드시고 그리고 그 마켓도 가시고 해서 이 메뉴를 만드실 거기 때문에 많이 홍보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마련된 기금이 저희 민족학교에서 그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무료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니까요. 많이 홍보 좀 해주세요. 네, 그리고 저희가 당일날 이제 음식 주문도 받거든요. 그래서 이제 큰 업소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중에 10개 이상 10개 이상 메뉴 한 150불 이상 주문하신 분들께 저희가 무료로 또 배달도 해드리고요. 또 하나 저희가 그 민족학교의 무료 시민권 신청을 후원하는 업소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매달 5불씩만 1년에 한 60불 정도 되죠. 매달 5불씩만 후원해 주신 업소들이 이제 남대로 그 후원금은 저희들이 이제 무료 시민권 그런 활동을 운영하고요. 또 그런 업소들은 저희 민족학교 웹사이트라든가 또 저희 강당 내에 있는 홍보TV를 통해서 그런 업소를 또 홍보도 해드립니다. 그래서 좀 우리 언론 기관을 통해서 많은 그런 동포분들이 이런 소중한 무료 시민권 신청 프로그램들이 계속 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조그만 정성들을 보태해 주시면은 감사하겠고 오늘도 이렇게 바쁘신 중에 와주신 우리 언론사 기자님들께는 그날 오시면 아주 그냥 무료로 투어로 해드리겠습니다. 홍보 좀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몇 가지 질문만 받고 이렇게 기자회견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목장 오른쪽 성함 좀. 제 이름은 민족학교의 이은혜이고요. 이은하입니다. 이은혜입니다. 김인숙. 저는 김종란. 또 우리 여기 민주학교에 그런 그 가주 보건 리더라고 어르신 모임이 있거든요. 거기 어르신들이 김치도 손수 김장도 하시고 도토리묵도 직접 담그시고 그래서 아주 좀 재밌고 화목하고 화기애애하고 즐거움이 넘쳐나는 그런 그 1일 식당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은 11시부터 저녁 8시까지거든요. 그러니까 퇴근하고 오실 수도 있고 기자분들도 다 오셔서 좀 드셔보세요. 맛있어요. 다른 질문 있나요? 아니면 1대1로 또 질문을 받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자회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